웃으면 안 돼. 가긴 어딜 가. 진짜 죽고 싶어? 아니, 내가 죽길 바래? 야, 하준경. 야, 네가 윤결의 동생이지? 동생이기도 하고 애인이기도 하고 부인이기도 하다. 왜? 아이씨. 야, 얘한테 한 장만 더 맞자. 어? 야, 그만해, 좀. 미친년! 그만해, 이제. 어떻게 하겠냐. 아, 미친년 상대하려면 나도 미친년이 돼야지. 너 나와, 너 나와. 야, 이게 나와, 빨리. 어, 윤결해! 너 지금 가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! 야, 야. 잠깐만. 서현주, 잠깐만, 잠깐만. 알았으니까 문 열어봐, 빨리. 서현주! 야. 죽는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, 어? 가족을 이렇게 못살게 굶어 쓰겠냐? 어? 야, 일어나. 너 나 치고 싶은 만큼 쳐. 근데 준규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. 딱 쳐! 죽어. 가식적인 녀석. 어디서 데려가? 어디 가? 어디 가? 죽어버리면. 이리 와. 진짜 죽여버릴 거야. 네가 뭔데? 어디 데려가? 어디 데려가? 너한테 절대 안 뺏겨! 야! 야! 너 이거 뭔데? 어? 너 왜 이러고 사는데? 어? 너는 뭐 인생이 한 서너 개쯤 되냐? 그래서 이렇게 다 포기하고 막 살아? 해머니가 어때? 해머니가 어떠냐고. 사람 그렇게 쉽게 못 죽지? 어? 근데 아직도 죽는다는 말이 나와? 너 사람 죽는 게 그렇게 웃어? 닥쳐! 네가 뭘 알아? 네가 뭘 아는데? 진짜 힘든 거 겪어보지도 못한 짓을. 네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!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거거든. 너 줄게. 부디 너 스스로를 지키는 데 써라. 어? 그리고 야, 너무 힘들면 병원으로 와. 내가 널 살려줄 용의가 있어. 맞았다고 막 억하심정 갖고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. 스포츠십 알지? 간다. 서! 서! 거기 서!